안녕하세요, 여러분. 센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브라질리안 블랙 순놈 완성체가 죽어서 이렇게 이제 밀웜통에다 넣어서 밀웜들에게 먹이로 좀 줬거든요. 아무리 죽었어도 몸에 남아있는 수분기라도 조금은 이제 빨아먹으라고 이렇게 밀웜들한테 던져줬더니 와, 이렇게 남았어요. 지금 백가죽까지 전부 다 긁어먹고, 여기 심지어 피머 쪽 여기 안쪽에 이제 다리까지도 다 긁어먹고 이렇게 남았는데, 등갑이랑 도가 남아있고, 그리고 안에 여기 이제 다리를 좀 만져보면은 톡 하고 이제 비어있을 정도로 얘네들이 안에 들어가서 다 먹었고, 심지어 지금 여기 또 자르니까 안에 밀웜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와, 진짜 얘네들의 해체력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좀 자세히 보니까 등갑 쪽은 되게 좀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길래 등갑은 제가 따로 떼서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밀웜통 더러우니까 밀웜통에서 좀 빼낼게요. 이렇게 따로 빼놨는데 좀 불필요한 것들은 좀 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떼어낼 거는 떼어내고요. 한번 청소기질 한번 해야겠다. 여기 막 밀기울이랑 밀웜 똥가루가 어마어마하다. 야, 이거 왠지 되게 등딱지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왠지 멋있다. 좀 죽은 애한테 미안하고 좀 그렇지만, 뭐야 갑자기, 뭐야 이거, 마술이야 왜 이래. 씨, 거의 마술급이었어. 이런 건 다 버려버리고, 이거 잘못하면 부러지겠는데요? 잘못하면 부러지겠는데? 이거 어떻게 분리해내지? 이런 걸 뭐 해본 적이 있어야 분리를 뭐 어디를 해야 툭툭 부러지고 뭐 그러는 걸 알지. 이거 부러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좋았어. 이렇게 좀 가루를 내면서 조금 조금씩 떼어내야 될 것 같아요. 청소기질은 하면 되니까. 좋았어. 좋았어. 이것도 나름 꼴에 뭐라고 노하우가 생겨버리네. 역시 사람 새끼들이란 적응의 동물이라니까. 아씨. 아, 좋아 좋아 좋아.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해. 와, 이거는 왠지 미니 액자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시침핀으로 해서 좀 뭔가 보관해 놔야겠다. 아, 뭔가 멋있어요, 여러분들. 뭐 물론 브라질리안 블랙 순놈이 죽은 건 안타깝지만, 사실 정말 다 수명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메이팅은 시키고 먹이랑 그런 건 다 줬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먹이를 줘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렇게 죽은 거기 때문에 수명사를 했다고 봐도 되는데, 일단은 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손가락에 이렇게 많은 털이 붙어있는데, 아시죠 여러분들, 타란툴라는 죽었고 뭐고 뭐 탈피껍질이고 뭐고 이 털 자체에 알러지 성분이 있는 거. 난 좀 이따 죽었다, 이거 빨리 뜨거운 물에 씻어야 돼. 아무튼 야, 이거 이렇게 멋있게 도가까지 아주 멋있지 않나. 와, 이거는 내가 액자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려야겠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시시콜콜한 영상이지만 그래도 밀웜의 해체력 덕분에 이렇게 멋있는 아이템을 하나 얻은 것 같은 느낌. 이거는 제가 평생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란툴라 탈피껍질은 썩지 않는다는 게 참 좋아요, 그죠? 이거는 제가 잘 보관할 수 있게끔 일단은 잘 올려놓고, 여러분들한테 액자 만드는 것도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